안녕하세요. 정보영입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였고요. 서울 MBC 아나운서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30년 됐네요. 오래됐죠. 예. 저는 서울 MBC에서 한 8년 정도 아나운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나운서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목소리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방송을 봐보세요. 모든 아나운서들의 뉴스톤 기억해 보세요. 리포터, 기상캐스터. 거의 톤들이 비슷하잖아요. 목소리는 타고나기도 하지만요. 목소리는 훈련으로 충분히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로 어필하라라는 주제로 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내 목소리 좋아할까라는 생각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열의 아홉은 공부를 해본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라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요, 처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좋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작은 목소리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네 목소리 들으면 너무 답답해. 얘 소리 좀 크게 해. 안 들려. 저는 이제 집안 분위기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그냥 작게 그냥 예의 바르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다소곳이 얘기한다고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얼중얼거린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보니까 아나운서의 이 발성법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나운서들을 이제 학생들을 키우면서 일반인 분들, 왜 특히 왜 요즘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면접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프리젠테이션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아나운서 발성과 화법을 알려드렸더니 너무 멋지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기도 했지만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선을 보는 업체에서요. 그 남녀 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 남성을 보면서 어떤 매력을 느낄까? 또 남성들은 그 여성들이 어떤 점을 보고 매력을 느낄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남녀 1,000명씩. 여자들이 보는 매력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정답을 다 알고 나오셨네요. 예, 보통의 사람들은 뭐 그래도 외모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 잘 차려입고 나가기 전에는 마사지도 받고 좀 나가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58%가 예, 남성을 만났을 때그 남성의 어떤 점, 목소리가 좋다고 느낀 게 58% 여성들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곧 선을 보러 나가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소리를 좀 이렇게 잘 가다듬고 나가세요. 특히 남성분들은요, 남성이 너무 가는 목소리에 고음의 목소리가 나면 매력이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유명 배우들 보세요. 전부 다 중저음으로 탁 말을 할 때, 맞아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좀더 어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자신의 목소리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는 건 별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떡 벌어진 어깨가 22%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그 설문조사를 보고 딱 느낀 게요. 아,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을 맡길 때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에는요,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학식의 정도, 그 사람의 품위, 매너 이런 게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깨, 떡 벌어진 어깨를 보면 듬직해 보이잖아요. 네. 아, 이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릴 만하구나. 내 남편으로서 내가 섬길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보는 매력 포인트, 남자는요, 첫 번째가 목소리 58%, 두 번째가 떡 벌어진 어깨라고 합니다. 자, 남성분들, 푸시업이라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남자들이 보는 매력 포인트는 뭘까? 궁금하시죠? 어떤 게 1위를 차지했을 것 같아요? 목소리요? 아, 예. 얼굴. 예, 우리는 보통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봤더니요, 역시 목소리가 32%예요. 그리고 키가, 이 얼굴보다는 키네요. 키가 29%고요. 미소가 24%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남성과 여성의 이두 통계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바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의 신뢰감이죠. 이 신뢰감은 바로 목소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더 어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좀 모셨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그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 보세요. 사진을 보니까 이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 뉘앙스가 들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존경했던 분들은 그분의 그 어록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나를 가장 강력하게 기억시키는 것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말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전하고 싶은 이 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몇 퍼센트나 전달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38, 35, 20, 7. 과연 메시지의 내용은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될까요? 내가 말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몇 퍼센트나 해당이 될까요? 전달이 될까요? 38%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35%는요? 네, 지금 한 5분 정도 손 들으셨고요. 20%. 네, 20%는 예, 한 7, 8명 손 드셨어요. 7% 전달될 거다. 네, 한분 들어주셨는데요. 정답은요. 7%라고. 그런데 우리가 밤새 아니면 몇날 며칠을 준비를 하고 나서 내가 말한 내용의 7%만 전달이 된다면 그 자리 왜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의 내용만은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7%밖에 전달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38%로 목소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두 번째가 표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누군가가 굉장히 호감 가는 표정을 짓는다? 그럼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소리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목소리 정도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빠르기, 그다음에 아니 말이 너무 빠른지, 아니면 너무 느린지, 그리고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목소리가 너무 커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귀청 나가겠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들, 좀 그냥 얘기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어떻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목소리로 잘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태도예요. 자, 그 사람의 제스처, 태도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 청소년 아이인지 아닌지 바로 알수 있죠. 이 아이가 사춘기인지, 사춘기 아이들은 어때요? 이렇게 좀 짝달하죠. 네, 짝달하고 한 가지 정도 떱니다. 나좀 놀아. 막 이제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 제스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나이대인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야단을 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금방 어때요? 어깨가 쭈그러들어요. 어깨를 당당하게 편 사람과
어깨를 쭈그린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젊은이들 면접 대비할 때요, 이 표정과 제스처에 대한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켜줘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건요, 많은 그 학생들이요 늘 앉아서 1년 내내 공부만 했어요. 어떤 친구는 한 3년 내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몸은 이렇게 부러워서 그러고 나서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긴장돼 있고 하니까 와서 이렇게 그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뚱뚱하게 쪘는데 건강해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면서 손을 잡고 막 말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누구나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건강미가 넘쳐야죠. 활기가 넘쳐야죠. 이런 사람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태도, 표정, 그리고 목소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의 내용이 7%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잘 가다듬으시고 표정은 밝게, 그냥 웃으란 얘기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다리를 짝다리를 하지 마시고 다리를 떨지 마시고 다리를 이제 남성들은 좀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좀 벌려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여성들은 다리를 다소곳하게 좀 붙이고 말씀을 하시면 아, 참 사람 됨됨이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히 이제 CEO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을 지도할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메시지가 뒤통수에서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됩니다. 예, 뭐냐면요, 그 사람의 자세나 이렇게 보면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제가 가장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꼽습니다. 보면 굉장히 건장해 보이죠. 그리고 표정이 어때요? 항상 이렇게 밝습니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렇게 그 생각을 한번 하면 환하게 어금니까지 환하게 웃는 미소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와이. 하와이. 와이키키. 와이키키. 네, 지금 많이 웃고 계신데요. 저기 한 분이 안 웃고 계세요. 위에 차이가 안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와이. 위에 차이가 안 보여요. 니나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 그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가본 하와이, 내가 갈 하와이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 있는 미소가 나옵니다. 자, 물 아시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속성이 H2O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생수도요, 가격차가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근데 외국에 저 멀리 프랑스에서 수입한 그 물은요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몇천 원이나 해요. 네. 우리나라 물은 천 원 안쪽이에요. 네. 벌써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저는 우리의 얼굴은요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환하게 웃으세요. 자, 따라 하실까요? 하와이. 와이키키.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모습으로. 제가요, 우리 아이가 한참 자랄 때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래도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가 늘 이렇게 막 심통난 얼굴로, 나 사춘기 이렇게 쓰인 얼굴로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아침에 불렀어요. 학교 가기 전에, 자, 엄마 따라해봐. 하와이, 와이키키 했던 우리 애가 하와이, 와이키키. 그렇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을 담는 거죠. 네, 나의 기분을 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내 얼굴은 나라는 컨텐츠를 담는 그릇이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찻집이나 아니면 음식점 가면요, 이게 먼저 제사상도요 먼저 사진 찍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표정을 지어보시고 말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뭐냐면 그 사람의 컨텐츠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메라비안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작년 말에요 신문을 봤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던 기사예요. 어느 모 제약회사에서요 신입사원들을 뽑는데 사실 저도 공채를 봐봤지만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 아빠가 백이 없어. 네, 조상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스카이를 안 나와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탓을 해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많은 그 분들이 내가 왜 합격을 했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이 모 제약회사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떨어진 젊은이들에게 이 면접관들이 채점한 그 면접표를요 다 보내줬답니다. 아~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개선점을 한번 볼게요. 자 과도한 긴장으로 많이 떠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이 빠르고 발음이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해 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모든 게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스피치다. 예, 그 사람의 스피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신의 말하는 능력, 자신의 목소리는 정말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지방에 있거든요. 전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친구들이 너무나 경쟁력 있게 바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말을 잘하고 싶으시죠? 네.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자,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요. 말만 잘한다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면요. 사람이 약간 의심을 합니다. 네. 말을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유창하게 말을 하는 영업사원의 말을 들으면 마음으로 막 결심을 합니다. 저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막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요. 바로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바로 진정성을 말합니다.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그 사람의 열정을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말이 약간은 어눌하고 약간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의 진정성과 열정이 보이면 마음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울림 있는 목소리예요. 울림 있는 목소리에서는 신뢰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첫째, 뭐로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면접 준비를 하는 분들이나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들이요. 전부 다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이거를 외워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를요. 딱 나와서 영혼 없이 그냥 줄줄줄줄 외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막 외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암송대회 할 자리는 없습니다. 나가서 스피치를 하느냐? 말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읽기에 급급하고 아니면 외우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 눈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울림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려면요. 첫 번째, 웃으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와이 와이키키? 예. 그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한 가지 팁만 알려줘.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엊그저께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웃으면서 말씀하시면요. 톤이 부드러워져요. 자, 제가 부산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주에는 그 모든 분들이 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십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네, 시험 보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험 잘 봤나? 이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너 잘 못 봤으면 이제 알아라 이제 없다 이제 이게 이거 되죠?
하지만 웃으면서 시험 잘 봤나? 어때요? 뉘앙스가 달라지죠. 말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뉘앙스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고요. 자, 톤이 부드러워지고요. 부드러워지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아셨어요? 자, 한번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얘기해 보실까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자, 시작.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정감이 있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꼭 웃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웃으면요. 그렇다고 웃는데 허실실 막 이상하게 웃으라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하게 웃으셔야 돼요. 가장 내가 똑똑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표정을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긴장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내가 웃고 있으면요. 이거는 긴장된 상황이 아니야 하면서 엔돌핀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됐던 긴장을 싹 어느 순간 풀어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싶을 때 좀 잘하고 싶다 하면은 싹 웃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하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요. 이렇게 사회를 보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나운서라서 그런가 봐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참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방송인들은요. 이 방송을 하면서요. 헤드폰을 끼거나 아니면 또 방송을 할 때 오디오맨을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체크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 정도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톤을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한번 그 방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요. 첫 번째로 좋아지는 게 말의 내용을 들으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의 빠르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막 소리를 질러 가면서 흥분을 하면서 말이 너무 빨라져요.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시면 빠르기가 조절이 됩니다. 방송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내 호흡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중의 호흡에 따라서 시청자의 호흡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말이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요. 제일 첫 번째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어떤지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 웅얼웅얼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아까 첫 번째 웃으면서 말하라. 두 번째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라. 네, 이렇게 되면 전달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어떤가 한번 좀 판단을 하실 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잖아요. 네. 사극이다. 만약에 사극에 내시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어떠세요? 왕의 목소리는 어떤지 아시겠죠? 네. 네. 굵고 탄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얘기하죠. 네. 예, 여봐라. 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왕인가? 대감인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시는 어떻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드라마 많이 보셨군요. 예. 보면은 내시라는 그 캐릭터는 굉장히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에 몸도 떨면서 합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투를 하는 거죠. 자, 뭐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바로 그렇더라고요. 못생긴 배우는 있어도요. 목소리 나쁜 배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연기자가 되려면 기본이 발성 연습. 예, 잘생긴 사람만 연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연기력은 바로 목소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 연기력을 바로 이 목소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우들은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바로 목소리가 연기력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바로 지식산업사회입니다. 지식산업사회라는 건요, 지식이 산업을 이루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뜨는 그 모든 기업들 보세요. 주로 SNS에서 활동을 하죠. 공장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해요. 자, 21세기는 지식산업사회고요. 두 번째, 지식은 바로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각이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능력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말로 표현해야지 이게 어떤 산업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바로 스피치 시대입니까? 됐습니다. 네. 자, 이 스피치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또 직업군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요즘 보면은 이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1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어요? 막 저 손을 드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는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파티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방송에 먹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의 이 요리 실력이 훌륭하시겠지만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표현하는 너무 맛깔나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눈으로 전부 다 먹잖아요.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거기 나오신 분들은 얼마만큼 자신의 지식을 잘 표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뭐 파티셰나 아니면은 셰프를 원했었는데요. 요즘은요 또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까지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바로 이게 이 세대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역시 1인 미디어 시대죠. 그래서 누구나 이게 공중파가 아닌 내가 방송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나 찍어서 올리면 되는 1인 미디어 시대, 1인 방송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고 이 목소리로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말로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관심을 말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예. 왕관을 쓰고 싶으십니까? 예. 이제는 목소리도 좀 가다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피치도 연습하시면 정말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 성형외과 굉장히 예,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너무나 어린 학생들이 간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합니다. 옷도 사 입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갖추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 타고난 목소리를 한번 좀 잘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꾸시냐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모든 목소리는 아름답습니다. 타고난 목소리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목소리를 말씀하실 때 목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실 때 목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목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힘이 가서 목에 힘을 꽉 주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뭐냐면 이 목에다 힘을 주면요. 몸을 울리지 않고 여기를 딱 힘을 주면서 여기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의 몸은 악기예요. 조금만 웃으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복식 호흡하시고 조금 더 중저음으로 소리를 내뱉으시기 시작하시면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무엇? 이거는 항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밤새 준비를 하십니다. 자, 레포트 딱 준비 다 됐어요. 발표한 다 준비됐습니다. 아유, 다 됐네 하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됩니다. 자, 발표할 내용이 준비가 됐다. 이것은요, 제로예요. 제로예요. 앞에서 발표하실 때는요, 그냥 그거를 읽으면 된다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갖고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how,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좀 더 색다르게 이야기할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결론은 feel. 네,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느껴서 지금 여기 우리 방청객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네, 와, 막 발자국을 쳐주시니까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뭐냐면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표를 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필, 느끼게 하려면 자, 쇼를 해야 됩니다. 쇼. 네, 쇼를 해야 되는데 쇼를 하라고 막 이상한 춤을 추고 뭐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으면서 제스처, 느낌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가 있죠. 예. 감동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 뭐냐? 사람은요. 느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백날 얘기해도 애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느끼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좀 내가 성적으로 좀 승부를 보이고 싶어. 좀 잘 보이고 싶어. 이렇게 됐을 때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합니다. 막 갑자기 공부한다. 그러면 아, 참 좋은 연애가 시작됐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럼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죠. 자, 사람은요. 느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작년에요. 저희 딸이 갑자기 그 일본에 같이 가재요. 엄마 오사카를 같이 가요. 제가 여행 비용 다 될 테니까 엄마 나랑 같이 가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특하기는 했지만 난 너랑 안 가. 제가 그 이유는 얘랑 같이 가면 제가 다 데리고 다녀야 되고 지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면서 어디 가서 먹을까 뭐 숙소는 어떨까 뭘 봐야 될까 이게 너무나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난 너랑은 가고 싶지 않고 갈래면 언니랑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자기 언니랑 갔어요. 했는데 가면서 엄마 내가 모든 코스를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따랑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봤더니 어느 음식점에서 이게 트렁크를 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에 한국 여학생으로 보이는 많은 학생들이 다 트렁크를 들고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그 프로그램의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그곳을 가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곳에 나왔던 맛집을 가야지 했던 게 우리 아이만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그 한국의 여학생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 집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도 아니고 일본이잖아요.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호텔을 예약을 하고 숙소를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문자를 또 보냈어요. 엄마 여기 오니까 가는 곳마다 한국 애들밖에 없어요. 진짜 그 프로그램은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보고 느끼니까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을 할 때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이 기억에 남을까를 생각을 하세요. 기억에 남게 얘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들리게 말씀하셔야 돼요. 들리게 말씀하시려면 내 소리를 조금 더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 안 들리게 웅얼웅얼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가서 또 분명히 회의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내가 얘기한 소리 못 들었어? 직원을 야단치시기 전에 본인의 목소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대표님이나 아니면 부장님의 목소리에 발음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들리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생각만 하세요. 정말 사람이 놀라운 게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어느새 바뀌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보이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트렁크를 들고 금시점에 서 있더라고요. 했더니 여러분들 아마 그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트렁크 든 여학생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듣는 사람도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셨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동물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동물의 언어? 사람의 언어? 어? 동물이 말이 있나? 네, 동물끼리도 이게 의사소통이 되죠. 뭐 음절이 사람한테는 있어요. 뭐 동물은 감정을 나타내요. 뭐가 다르지? 맞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동물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요. 표현을 할 때 동물들은 그때 느낀 감정, 좋아, 딸랑딸랑 꼬리 흔들죠. 싫어, 화나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옆집에 또리 엄마 우리 애들 겨울방학 되기 전에 제주도 한번 놀러 갈까? 그 동물들이 우리 겨울에 제주 놀러 갈까? 이거 못하잖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옛날 얘기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 눈을 바짝바짝바짝 뜨면서 듣잖아요. 그때가 아이들의 뇌가 탁탁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 하셨죠? 바로 이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때 바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얼마만큼 깨닫게 되느냐. 얼마만큼 내 머릿속에 남게 이야기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는요. 상상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상상하게 말하라. 예, 상대방이 상상할 수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에 남게 말하라. 예, 두 번째가 네, 들리게 말하라. 세 번째가 보이게 말하라. 네 번째가 상상하게 말하라. 이렇게 되면요.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바로 이게 방송인들의 화법입니다. 아셨어요? 저희가 대본을 배우고 방송을 할 때 보면은요, 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계속 상상을 하면서 어떤 자료 화면이 나가겠구나, 어떤 동영상이 나가겠구나 이것을 상상하면서 하기 때문에 대본을 빨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하시면요, 어떤 자리에서 발표하실 때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글씨인데요. 작게도 표현을 하고요. 크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네. 네.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했는데요. 똑같은 그 말이라도요. 소리의 크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작게 쓰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죠. 네. 소리가 작으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렇게 중간에 흘려 쓴 거는요. 흘려 쓴 거는 이제 어떤 사투리나 아니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이제 해봤고요. 자, 위에 그 아주 적당한 크기의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맨 밑에 노란 글씨와 빨간 글씨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표시도 해놨어요. 바로 이게 아나운서 화법이에요. 자, 아나운서 화법의 첫 번째 끊어 읽기를 합니다. 자, 말씀하실 때 주어 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말씀하세요. 자, 훌륭한 말은 예, 잠깐만 쉬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휙 가버려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휙 가버려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 했을 때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끊어 읽기를 하십시오. 언제? 주어 다음에.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게요. 자,
그리고 보면은 빨간 글씨에서 제가 땡땡땡땡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말은요, 장음과 단음이 있어요. 길게 발음해야지 뜻이 전달되는 게 있고요. 짧게 발음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라고 길게 하는 건요, 사람이 하는 말은 길어요. 타고 다니는 말은 짧아요. 여기서 만약에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이러면 훌륭한 말, 호스, 예, 말이 무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제일 중요한, 제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그리고 노란 글씨는요, 명확하게 하세요. 뭐냐면 아음절을 명확히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말은 아까 제가 장음과 단음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장음은요, 첫 번째 음가에서만 그 효력을 유지하고요, 두 번째 음절로 가면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어요. 하지만 첫눈 하면 짧아져요. 첫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데 첫눈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장음인지 단음인지를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다 모르시잖아요. 이게 장음인지 단음인지. 그럴 때는요,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아음절을 명확하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뭐냐면 아음절만 명확하게 들리면 모든 문장이 명확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요, 영어의 액센트죠. 영어를 잘하는 게 그냥 영어의 그 단어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액센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게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말은요, 첫 음절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제대로 들리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네. 자,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사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입니다. 안녕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녕이란 말을 하는 줄은 아는데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여. 정말 안녕이라는 안부를 묻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 다음에 제가 한 박자 쉬라 그랬어요. 자, 안녕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박자 쉬어가세요. 네 박자가 얼마만큼이냐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만큼만 쉬어가세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안녕하세요, 정보용입니다. 자, 말씀하실 때도요, 자기 성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 정보용입니다. 이러면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게 인사하고 나서 뭐래? 이름 뭐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했는데 이름이 뭐라 그러셨어요? 신뢰가 돼서 또 못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면접 보는 학생들 있으면 이거 꼭 익혀가면요, 인사할 때부터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홍길동입니다 하지 마시고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름이 발음이 어려운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고칠 수도 없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이라도 명확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제가 아음절 명확하게 해놨잖아요. 명확하게 한번 하시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침표 끝난 다음에 자, 요만큼만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말이 빨라지는 것을 충분히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라도 광주는 광주가 아니라 광주. 짧게 발음합니다. 모르셨죠? 네. 전라도 광주요. 이렇게 저게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라도 광주는 빗광자에서 짧습니다. 자,
해보실까요? 자, 전라도 광주는 광주가 아니라 광주. 짧게 발음합니다. 반면, 자, 접속사 다음엔 잠깐 쉬었다 가세요. 자, 반면, 경기도 광주는 광주가 아니라 광주. 길게 발음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시작. 반면, 경기도 광주는 광주가 아니라 광주. 길게 발음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말이 좀 쉬워지시죠? 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하시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인식하시라고 당신의 목소리가 무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당신의 목소리는 하면 여러분이 무기입니다. 한번 외쳐봐 주세요. 자, 당신의 목소리가 무기입니다. 네, 여러분의 그 무기를 아름답게 한번 갖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980년대 소련에서 만들어진 수호이 SU-26M은 아직까지도 가장 수요가 많은 스턴트용 비행기입니다. 26M은